말씀 상고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보면 가끔 의학적으로 죽었다고 했는데 살아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살아남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대속물로서의 예수님의 사명을 다 마치셨다는 의미로 살아나신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모든 죄와 저주와 사망 권세가 해결됐다는 의미죠. 그리고 이 부활절의 두 번째의 아주 중요한 의미는 아까 찬양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가 첫 열매라고 그랬잖아요. 첫 열매면 그 다음에 열매가 기대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도 부활절에 그 예수님 같이 이 땅에서 죽고 다시 살아나서 부활의 권능으로 살다가 주님이 승천하신 것처럼 우리도 승천하는 휴거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소망하고 결단하고 목적 삼는 것이 부활절을 맞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부활절의 또 하나의 이름이 초실절이에요. 절기를 보면 초실절이라는 것은 first fruit이다. 초실절. 첫 열매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다음 열매로 준비하는 과정이 우리가 지금 부활절을 맞는 중대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 다음 열매가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했습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은 주의 재림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 사람이죠? 휴거되는 사람이에요. 첫째 부활. 그 생애에 주님의 재림이 없으면 죽어도 남들이 보기에는 죽었지요. 그렇지만 그 사람은 죽음을 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워지는 사람이에요. 이 첫째 부활의 믿음이 되면. 세 번째는 이런 사람들은 백보좌 심판 후에 새 예루살렘 성 안에 살게 되는 사람이지요. 새 예루살렘 성 안에 살면서 영원히 왕노릇을 하게 되는 사람이지요. 자, 지금 우리가 부활절을 맞아서 주님이 부활하셨는데 우리도 주님을 따라가기 때문에 나를 따라오도록 했기 때문에 주님이 지금 뭘 원하시냐면 예수님같이 우리도 그렇게 부활하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첫째 첫 열매 우리가 그 다음 열매에서 그렇게 되는 사람을 첫째 부활에 참가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런 사람은 바로 이 땅에서 부활의 권능으로 사는 사람이 됩니다. 부활의 권능이 무엇이냐?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서 3장에 보면 그 부활의 권능을 알려고 전력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알려고, 부활의 권능을 안다, 알려고. 아, 이건 뚜루룩 우리가 다 외면되잖아요. 그런 지식적으로 안다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 안다라고 하는 것은 내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것이거든요. 내가 이 부활의 권능이 내 것으로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똑같이 사도 바울께서도 첫 열매, 주님과 같은 그런 열매가 되기 위해서 전력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부활의 권능을 내 것으로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사도 바울께서는 깨달았습니다. 뭐가 필요하냐면은 겉사람의 죽음이 바로 그 연결고리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죽으셨잖아요. 죽고 부활하셨잖아요. 이 지구에서 그랬단 말입니다. 우리가 육신이 죽어서 저 영계에서 백보좌 심판 앞에서는 누구나 다 부활해요. 그 부활이 아니고 거기서 부활하는 게 아니고 지구에서 죽었다 살아난다. 예수님은 죽었다 살아나셨잖아요. 그것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작용되냐면은 겉사람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네가 이 땅에서 겉사람이 죽으면 이것이 바로 십자가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십자가에서 예수님까지 진짜 갈고리에서 죽을 수 없잖아요. 우리는 원죄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진짜 죽어버려요. 그게 아니고 우리는 겉사람의 죽음을 통하여서 똑같이 부활의 권능을 받게 되고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서 예수님하고 똑같이
다음 열매로 하나님 앞에 올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을 이제 이 부활절에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교회마다 항상 십자가를 걸어놓고 또 세우고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상징이라고도 할까요? 기독교의 핵심, 코어는 뭐죠? 십자가죠. 그냥 십자가예요. 기독교 하면 십자가. 엄밀히 말하면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십자가와 부활인데 부활은 십자가가 없이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죽어야 살지 죽지 않았는데 어떻게 사냐고요.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은 그냥 한마디로 하면 그냥 십자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고지에 이르려면 구원의 완성에 이르려면 어느 쪽으로 가든 또 뭐 어떻게 순서가 조금 이렇게 좀 달라지든 결국은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믿음의 고지에 이를 수가 있다 없다? 없다요 없다. 길이 십자가 외에는 길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도 아 우리 지난번에도 어느 분이 얘기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좀 고생하지 않고 예수를 잘 믿을 수 없을까 이렇게 이제 얘기하잖아요. 성경은 방법은 없어요. 방법은 없지만 그것을 도와주는 방법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랬잖아요.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바로 이 십자가의 멍에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내 멍에를 지고 내게 배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 멍에를 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조건이 뭡니까? 우리가 소 두 마리를 같은 멍에를 지으려면 둘이 비슷해야지 이게 젖이는 거예요. 멍에가 젖이지 큰 소하고 작은 소는 멍에를 거기다가 지울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소가 육체의 크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래서 바로 우리가 주님의 멍에를 끼어서 거기서 쉽고 가벼운 멍에가 되기 위해서 할 것은 나의 준비 자세는 마음 자세입니다. 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지면 주님의 멍에 속에 내가 싹 들어가서 주님이 끄는 멍에 같이 갈 수 십자가지만 그 십자가를 쉽고 가볍게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상태가 중요하고 그리고 내게 배우라 그랬잖아요. 배우는 자세, 러너의 자세, 학자의 자세. 우리가 내가 어떤 상태에 있든지 간에 항상 이렇게 배우려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는 것. 이렇게 하면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라고 해서 이 십자가를 통과하는 방법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이 십자가와 부활을 가장 잘 설명한 내용이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는요 성경 66권 가운데 가장 설교가 많이 되는 본문입니다. 자, 그 가운데 그룹 설교가 많이 되는데 내용은 뭐냐면 누가복음 15장 전체가 구원의 완성에 이르는 과정을 쓴 거예요. 구원을 쓴 거예요. 구원.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의 완성에 이르는가 라는 것에 세 가지 비유를 쓴 거고 그 중에 가장 중요하고도 가장 핵심이 되고 가장 긴 분량을 차지한 것이 오늘 탕자의 비유입니다. 비유라고 했어요. 비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땅의 일을 가지고 영적인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하시는 것이 비유예요. 자, 그래서 오늘도 이 비유의 말씀을 이제 이 영적 진리를 얻기 위해서 그 같이 보는데 영적 진리는 어떤 내용이냐면 어떻게 하면 구원의 완성에 이르는가 라는 것을 가장 잘 설명한 것이 돌아온 탕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 없을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다 물론 다 알 것이에요. 근데 성경의 모든 말씀은요 바울께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적합하게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경 말씀을 쭉 읽으면 교훈이 되는 게 있어요. 책망, 바르게 함. 여기까지는 뭐냐면 겉사람을 위한 거예요. 오늘은 의에 관한 거예요. 의. 이거는 속사람을 위한 것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을 여러분이 다 알죠. 다 아는데
오늘은 영의 양식으로서의 누가복음 15장을 같이 말씀을 나눕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사람이 등장하지요. 아버지와 두 아들이에요. 아버지는 누구를 나타낼까요? 이건 비유기 때문에 모형이에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나타내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아버지는 누구를 나타낼까요? 하나님이죠. 자, 그러면 두 아들은 세상 모든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낫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성령 받은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은 사람 또는 성령 받은 사람에서도 두 종류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지금 큰아들이든지 아니면 지금 탕자라는 이름으로 등장하는 둘째 아들이든지 이 둘 중에 하나가로 지금 있을 가능성이 뭐 거의 다죠. 자, 그러면 우선 탕자다 이렇게 이제 이름이 붙었어요. 그러면 2000년 전에 이게 지금 이게 예수님 당시니까 그 아들의 탕자라고 하는 것에는 이게 뭐가 탕자일까? 저도 이걸 읽어보면서 아니 집을 나간 걸 가지고 그렇게 탕자라는 이름을 붙였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하고 그 배경이 굉장히 달라요. 2000년 전에 유대 민족에게는 말입니다. 첫 번째는요, 부모가 살아있을 때는 자녀가 재산을 달라고, 유산이죠. 유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요즘은 부모님이 살아계셔도 재산을 이렇게 나눠서 미리 이렇게 분배들도 하잖아요. 근데 그때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었어요. 부모가 살아계셨는데 유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부모님께 아 이제 그만 뭐 돌아가세요 이런 뜻으로서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예요. 그거를 이게 지금 둘째 아들이 유산 주세요 라고 지금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2000년 전에는 지역을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고향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했어요. 거기서 대대 손손이 모시고 일가친척이 같이 모여 살면서 친족 공동체로서의 이 삶과 파워그룹을 형성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고향을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일이었습니다. 고향을 떠난다는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과거에 뭐 가문에서 이름을 뭐 빼버린다라는 것만큼이나 큰일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이 둘째 아들이 먼 나라로 가버렸다는 거예요. 먼 나라 어딘지도 모르게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엄청난 충격의 일입니다. 그리고 부모가 힘들게 번 돈을 바로 흥청망청 다 탕진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그가 돼지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직업에 귀천도 없고 또 돼지를 치면 돼지 사육은 좋은 수입이 좋은 직업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당시는 또 당시의 유대민족은 돼지는 아주 가장 부정한 짐승이고 이런 돼지와 관련된 이 일은 수치스러운 직업이었습니다. 아들이 기껏 나가가지고 돼지를 치고 있는 것이다. 생각을 해보세요. 그 다음에는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가 있는데 쥐엄 열매를 먹는데 그것도 쥐엄 열매가 흉년이 들어서 쥐엄 열매도 배불리 먹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스라엘 속담에 쥐엄 열매를 먹어야 회개한다 그런 속담이 있대요. 그 말은 가장 먹을 게 없을 때 먹는 게 쥐엄 열매였대요. 우리나라에 내 칡뿌리를 먹고 살았다 뭐 그 정도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가장 먹을 것이 없을 때 그것마저도 먹지를 못했다 이런 상태까지 지금 이 아들이 내려갔다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은 이 쥐엄 열매가요 이스라엘에서 지금 웰빙 식품 중에 하나가 됐대요. 우리하고 비슷하죠. 전에는 그렇게 가장 낮은 음식이었는데 우리 PPT 저 쥐엄 열매 하나 그림 하나 넣습니다. 한번 잠깐 보세요. 저게 하나 한 콩깍지 정도 같으죠? 저 안에 이렇게 콩 같은 것이 돼요. 그거를 먹는 거래요. 그래서 그게 한 30cm 정도 되는 지금은 웰빙 식품이라니까 저것이. 그런, 근데 당시에는 저렇게 칡뿌리 같이 가난한 자의 음식이었습니다. 또, 그 다음에 보면은 당시에는 부모와 자녀 사이의 위계 질서가 굉장히 엄격했었습니다. 신명기 21장 18절부터 21절을 보면요. 부모 말에 거듭 순종하지 않는 자, 술 취하고 또 방탕한 자녀들, 행음한 딸들은 돌로 쳐 죽이라고 했습니다.
이웃 사람이 돌로 쳐 죽여도 된다. 이렇게 율법에 명시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 아들은 이런 그런 문화 배경에서 보면은 탕자라고 하는 말을 능히 붙일 수 있는 거죠. 요즘 우리의 세대에서도 가장 정말 왼수죠, 왼수. 왼수가 되는 그런 상태의 지금 이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그걸 보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원리. 어떻게 하나님 일을 하신가? 여기를 맨 처음에 보니까 시작부터 이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내게 주소서 하는 것입니다. 집을 나가겠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는데 이 아버지가 말렸다는 말이 없어요. 안 말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면 특히 마음에 무슨 조금 감동이 있지만 싹 무시하고 내 주장을 밀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셔, 안 내버려 두셔,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설교를 통해서 아니면 누군가의 입술을 통해서 아니면은 성령의 약간의 그 감동으로 분명히 우리에게는 말씀을 하시지만 내가 내 생각을 꽉 주장하고 있으면 내버려 둔다. 그래서 나간 것입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다음에 이 탕자가 돌아오잖아요. 돌아와서 잔치를 하는데 이 탕자가 그 뒤에 이제 나간 다음에 돌아올 때까지 가장 중요한 단어가 두 가지입니다. 17절에 보면은 내가 죽는구나, 줄여 죽는구나. 어쨌든 죽는다, 죽음이라는 단어입니다. 죽음. 17절에 보면은 죽는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죽음에 직면시키는 거예요. 죽음에 직면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자기의 한계를 딱 보는 것입니다. 한계. 끝났구나. 도저히 안 되겠구나. 그 그야말로 지옥 앞에 있는 거죠. 그런 죽는구나. 죽음을 말이 아니고 진짜로 본인이 확 느끼는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거하고 두 번째는 죄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 등장해요. 내가 죄를 지었구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8절에도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죄. 그 다음에 21절에서도 돌아와서도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하면서 죄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이래서 이것이 예수님의 비유예요. 실제 있었던 얘기를 통해서 비유로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스스로 깨달아야 된다. 스스로 돌이켜 자기가 죽게 지었다라는 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스스로라는 것은 뭐냐면 나갈 때도 자기가 나가야 되겠다. 돈을 넣어서 나가야 되겠다. 그때도 자기가 결정했어요. 돌아오는 것도 스스로. 여기에서 굉장한 자유의지를 하나님이 중요시한다는 걸 알아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게 내가 뭔가 잘못했나? 잘못했으면 내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런 것도 내 의지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모르겠지만 죄가 있으면 나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런 것이 자유의지가 계속적으로 이게 우리 같이 역사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네. 자, 그래서 이 두 단어,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와 그리고 죄라고 하는 단어가 회복의 가장 중요한 두 단어가 됩니다. 자, 그런데 죽음이 내 삶에 이렇게 실제로 이렇게 확 와닿았어요. 내 한계가 와닿답니다. 와닿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큰 축복이에요. 이걸 깨닫는 것이 굉장히 큰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간 것도 축복이죠. 마지막 때가 되면 이사야 1장에 있는 대로 온몸이 맞아서 멍투성이가 되어서 더 이상 맞을 데가 없어도 못 깨닫는 거예요. 못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아까 같이 내가 죽겠구나를 못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못 깨닫는다. 이사야 29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지혜를 가리우시고 명철을 가리우신대. 또 이사야 6장에 보면은 그 사람을 소경을 만드시고 귀머거리를 만드신대. 알지를 못하는 거, 사물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것이죠. 나한테 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나한테 와닿지가 않지? 이렇게 해도 못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고 끝까지 할 수 있다. 성경에 물론 할 수 있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런
편한 말씀만 계속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최선을 다 해보겠다. 된다. 하면서 끝까지 자기를 안 놓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죽는 거예요. 정말 죽는다니까. 우리는 겉사람이 죽기를 하나님이 바라는 것이고 지금 우리는 겉사람이 죽어야 되는 것이지 진짜 육신이 끝나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건 주님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빨리 두 손 두 발을 드는 것이 얼마나 지혜로운 자인지 모릅니다. 자, 그래서 죽음이 확 지나가면 성령 받은 사람은요, 죽음이 지나가면 확 깨닫게 되고 또 깨달아야 하는 것이 뭐냐면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아버지께, 하나님과 어떤 이 땅의 것들, 두 종류죠. 십자가죠, 이것도. 이것이 죄를 지었구나, 라는 죄에 대한 깨달음, 또 깨달음을 얻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구약의 성막에 들어가면은요, 성막의 문을 열고 딱 들어가면 딱 정면에 보이는 것이 뭐냐면 번제단이에요, 번제단. 그 번제단은 짐승을 태워 죽이는 곳입니다. 사실은 거기가 제물인 내가 올라가야 되는 곳이잖아요. 자, 그 죽음이에요. 그래서 이 성막의 맨 처음에 번제단을 통과하는 것이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있는 것이 물두멍이에요. 씻는 것입니다. 죽음을 직시하지 않고는 그 다음에 물두멍을 만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죽음을 직시하지 않고서는 바로 참 회개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죽음을 직시해야 회개가 일어나느냐? 마귀가, 사단이 우리를 결코 회개하게 두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두셔야 돼. 응. 물두멍이 있으니까, 근데 이 물두멍은 이 번제단 다음에 있다니까요. 결코 내가 이 죽음을 정말 직시가 되는, 내 온몸으로 느껴지는, 내 한계를 온몸으로 느끼는 이런 체험을 갖지 않고서는 이 사단의 힘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거예요. 회개가 안 된단 말입니다. 응. 그래서 저는요, 우리가 세례를 받고 나면 의인이라는 걸 많이 강조해요. 당연하죠. 내가 의인이 됐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느 만큼은 필요합니다. 필요하지만 잘못된 의인의식은요, 속사람의 성장을 전격적으로 막습니다. 저는 그래서 의인을 그냥 너무 강조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좀 영적 성장 때문에 좀 걱정스러워요. 마태복음 9장 3절에 보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죄인이 돼야 예수님하고의 커넥트가 이루어진다니까. 의인인데 무슨 회개를 합니까? 응. 의인의식이 계속되면요, 자기 죄가 보이지 않아요. 절대로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귀신은 이것을 이용하여서 절대로 나를 떠나지 않지요. 그러지 않아도 떠나지 않으려고 발악하는 게 내 안에 있는 귀신이고 저주입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나에게 합리화를 시켜요. 네가 그게 무슨 죄야? 합리화 시켜요. 변명을 만들어요. 잊게 만들어요. 바쁘게 한다거나 다른 일을 터뜨려서 내 관심을 다른 데로 가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정말 이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이 세상을 다 덮고 있는 이 시기에 정말 의인의 의식만 가지고 있으면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 다 뒤에 숨어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를 따라서 꼭 하셔야 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네. 죄인이라고 하는 요 생각을 같이 가지고 있지 않으면 예수님하고 접속이 안 돼, 접속이. 응.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내 영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줘야 돼요. 머리에 오는 것이 아니고 영에, 영은 마음의 한가운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 영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돼. 깨달음이 와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경우가요, 두 개 있습니다. 크게, 구약에 크게 한 번, 신약에 크게 한 번.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서, 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니까 에스겔서 37장입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가 됐다니까요. 죽었어요. 오래됐어요, 그것도. 말라, 비틀어져서.
바로 백골이 진토되어 가루가 날리는 상태, 이런 상태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니까 마른 뼈들이 살아나지 않습니까? 근데 그 하나님의 음성,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 들리냐면 마른 뼈가 되니까 들리는 거야. 그것이 이것이 죽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겉사람에 죽어야 죽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에 역사하는 말씀으로 생기로 역사된다, 들려진다는 것입니다. 신약에 들어오면 나사로가 죽었죠. 죽었어요. 무덤에 들어가서 사흘이 되었습니다. 사흘이 되니까 무덤 속에 있으니까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니까 뭐요? 그 음성이 들렸어요. 죽었기 때문에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서 사흘이 된 상태에서 가로 무덤 밖에 걸어 살아서 나왔다니까요. 그것도 죽어서 사흘이 됐다. 이런 말, 또 구약에서는 말라 비틀어졌다. 이 말은 죽은 척하는 건 안 된다는 거지. 죽은 척은 아침에는 사도바울같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바울이 그걸 깨달은 거거든요. 연결고리가 겉사람의 죽음이로구나 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사도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침에 죽었는 죽었다 라고 해놓고서는 벌써 점심 되니까 팍 일어났다. 그건 뭐예요? 안 돼요. 죽은 지 사흘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마른 뼈까지 되기까지 바로 죽었을 때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 나에게 역사하는 생기로서 내 영에 들려진다. 이게 원리이기 때문에 절대로 내가 이 죽음이라는 이것을 느끼지 않고서는 참회개가 되지 않아요. 계속적으로 사단의 역사상 대적만 일어나는 거예요. 대적, 이 말, 단어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반감만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걸 깨달으니까 참회개에는 어떤 일이 나느냐? 참회개가 되면은 반드시 행함이 뒤따라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18절에 보니까 일어나 아버지 집으로 돌이켰다고 했습니다. 일어나. 이게 왜 일어나가 뭐예요? 게으르고 디프레스가 돼서 힘이 쭉 빠지고 이게 일어나의 반대예요. 참 회개를 하면 힘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일어나서 아버지 집으로 갔습니다. 그가 거지꼴이겠죠. 뭐 거지꼴이잖아요. 볼란도 없죠. 사람의 생각을 하면 그것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집으로, 이 힘을 보세요. 이것이 다 부활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 다 망한 아들이 어떻게 아버지 집으로 갈 수 있느냐. 내가 뭐를 한 다음에 좀 아버지한테 좀 뭐가 좀 뭐 선물이라도 사갈 거를 좀 된 다음에 가겠다. 이건 아직 아닌 거예요. 아닌 거. 그래서 온전한 회개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힘이에요. 힘. 그래서 아버지 집으로 갔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 부활의 능력으로 일어나서 아버지 집으로 가는 이런 행함까지 할 수 있는 힘이 참된 회개예요. 그 다음에 참된 회개에 회개한 사람의 모습은 뭐냐면 가서 나는 이제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말은 참 회개한 사람은 아버지의 처분만을 기다리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회개하면은 회개를 받아주시고 속건제로 벌을 따르는 경우가 있잖아요. 복역의 기간이 오고 복역의 내용이 우리에게 옵니다. 자, 그런데 이래서 근데 여기 지금 가서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이런 말을 한 것은 아버지의 처분만을 기다리겠다. 뭘 해도 어떻게 오도 해도 괜찮다는 것이죠. 제가 너무 잘못했다라는 것을 확실히 알았기 때문에 그냥 아버지 하려는 대로 그 자리에서 죽으려면 죽을 것이고 이런 그런 상태까지 내려간 것이죠. 내가 지금 어떤 일이 나에게 부닥쳤다고 해서 너무하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너무 심하다. 이건 뭐예요? 아직 회개가 덜된 거예요. 덜된 거. 덜된 겁니다. 다윗이 참 회개된 사람의 모형이잖아요. 다윗이 그 하나님께서 용서했다고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후유증이 이제 뒤처리가 나오잖아요. 자기 아내들이 대낮에 사람들에게
다 보는 앞에서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부위 뺏긴 거예요, 여러분. 그 일을 겪었어요. 눈이 뒤집힐 일 아닙니까? 그 다음에 평생 일궈놓은 왕이에요. 자기 평생 일군 거잖아요. 그거 전복됐습니다. 뒤집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죄로 인하여서 바세바 사건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들을 세 명이나 잃어버렸어요. 죽었어요. 금식기도도 했잖아요. 깐난이를 위해서는. 그래도 금식기도 했어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졸개에게 여러 사람 앞에서 망신을 당하는 게 나와요. 너무 분해서 옆에 있는 측근들이 죽여버리겠다고 했을 때 내버려 둬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묵묵히 그 모욕을 받고 갑니다. 이게 이 참 회개한 사람의 모형이 되는 거예요. 그는 이 회개의 성령이 임하기를 시작하니까 죄가 아닌 줄 알았던 자기가 침상을 눈물로 적실 만큼 이 회개의 마음이 뒤집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과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보니까 사무엘하 15장에 보면요. 사울 왕이 있어요. 다윗과 사울이잖아요. 사울 왕은 회개를 했대요. 막 울기도 했어요. 회개는 했는데 바로 사무엘 선지자에게 백성들 앞에서 자기의 체면을 좀 지켜달라. 이렇게 주문해요. 회개가 완전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는 누가 내 말을 뭐 내가 소문을 낼까 뭐 프라이버시를 건드릴까 뭐 이런 거는 아직 회개가 덜 된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기적을 일으키는 회개에 아직 도달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요거까지 이렇게 됐을 때 부활의 권능이 그 사람한테 임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 보면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광야에 길이 나고 사막에 샘이 솟는다. 우리는 뒷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뒷것만. 그런데 이 새 일을 행하는 것은 바로 앞에 있는 아까 같이 부활의 권능 임하기까지 나에게 하나님 앞에 이 참 회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둘째 아들이 뭐냐면 그렇게 이게 되니까 아버지는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죠.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집안의 장자 상속권인 반지를 끼워주고 세신을 시키고 그리고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부활의 권능으로 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자, 탕자가 한 일은 뭐예요? 탕자가 한 일은 자기의 한계를 확 느꼈어요. 한계, 그죠?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한계를 딱 느꼈을 때 죽음 앞에서 무엇을 해요? 자기 죄를 돌아보았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돌아본 그 힘으로 인하여서 용서받기 위하여서 이제 아버지 집을 향하여서 일어나서 가서 아버지의 명을 그대로 기다리면서 그 아버지 앞에 나갔던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게 회개를 했다라고 하는데 회개가 이 탕자가 회개를 했는데 그 회개가 어떤 내용일까? 이제 우리로 돌아본다면 우리가 어떤 회개를 해야 될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회개를 나타내는 것이 어떤 내용이냐면 이 집의 큰아들, 큰아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비유가 되는 거예요. 큰아들은 뭐예요? 큰아들은 지금까지 착실하게 이 집에서 잘 있었어요. 율법입니다. 그 다음에 이 큰 아들은 뭐냐면 내가 여로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명을 어김이 없다라는 것은 율법을 어긴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자기의 의가 있죠. 아버지를 내가 이렇게 열심히 섬겼는데 자기의 의, 다시 말하면 자아죠. 자아. 그래서 율법과 여기서는 자아인데 우리는 결국 율법과 율법에 대해서 회개하고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에요. 가나안 들어가려면. 여기서 보니까 율법과 그 다음에는 자기의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존심일 수도 있고 고집일 수도 있고 자기의 수도 다 자아에 일어나는 것인데 여기서는 자아를 자기의 의를 지금 회개를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여기서 이 탕자는 그냥 무조건 회개했다 이렇게 했는데
무슨 회개냐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큰 아들의 모습에서 우리가 보인단 말입니다. 뭐라고요? 율법과 자기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자기의. 와, 여러분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자기의가 자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어느 때는 자존심일 수도 있어요. 어느 때는 고집일 수도 있어요. 크게. 자기의 또는 자존심, 고집이에요. 자, 그러면 자기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가 있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 우리 여기서 탕자가 그러잖아요.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이 말을 15장 29절 30절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와, 이 큰아들은 기가 막히게 동생을 분석해요. 뭐가 잘못했는지를 탁 알아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거, 비난하는 거, 분석 잘하는 것이 특징이에요. 이게 자기 의가 있고 율법을 잘 행한 사람. 아, 여기에 저 역시도 걸립니다. 이게 자기의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기가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 분석도 잘하면서 동시에 이 사람의 그 더 깊은 마음을 성경은 여기에 묘사하고 있어요. 이 큰아들이 하는 말을 보면은 내게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준 적이 없다. 염소 새끼를 준 적이 없다. 또 아버지의 살림을 다 탕진했다. 아버지의 살림. 또 돌아오니까 지금 살진 송아지를 또 잡으셨다. 염소 새끼, 아버지의 살림, 살진 송아지 하면서 아버지에게 지금 이 컴플레인하는 이 큰아들은 뭐가 그 속에 있냐면 세상적인 계산이야. 계산. 계산이 돌아. 세상적인 내 유익의 계산이 돌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도 이미 탕자가 나갈 때 유산을 탕자는 떼어줬으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그 자기 것만 남았어요. 이거 언제 받아요? 아버지가 죽으면 받는 거고 지금은 아버지 손에 있어요. 그게 월 이제 지금 아무리 재산이 있어도 그 재산은 아버지가 생존했으면 아버지 관할이에요. 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이제 자손들이 관할권이 있죠. 그러니까 아직은 아버지 관할인데 지금 아버지가 이 아들을 위해서 또 살진 송아지를 또 잡아주고 또 앞으로도 보니까 이게 아버지 재산이 나가는 게 누구 재산이 나가는 거예요? 자기가 받을 재산이 나가는 거잖아. 이게 머리가 도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게 지금 화를 더 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 이렇게 이 자기의가 있는 사람은 세상적인 계산이 돌아간다. 또 이 내 안에 율법이 그냥 있기 때문에 남을 잘 판단하게 된다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사람은 아직 어떤 사람이냐? 여기 아버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얘야,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마땅하다. 아버지는 지금 기쁜 게 마땅한 거야. 너무 기쁜 거예요. 아버지는 마땅한데 큰아들은 뭐예요? 안 기쁘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아버지가 지금 누구를 상징하는 거라 했죠?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중요해. 내가 중요해. 지금 맞먹는 거죠. 그죠? 나는 지금 분화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뭐예요? 나는 기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마땅한 거니까 너도 내가 확실하게 맞다니까 너도 기뻐해야 된다 이 말이잖아요. 근데 이것이 안 된다 이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첫째 부활에 참가할 사람은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라는 것을 잘 생각해보고 이것이 바뀌어졌을 때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고 부활절을 맞는 의미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다 지금 탕자죠. 탕자. 탕자는 뭐예요? 성령을 받았어도 내 생각을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내 생각을 따라. 그래서 내 생각을 따라서 이렇게 살고 있어요. 자, 이것보다 물론 더 나간 분이 있을 거예요. 여기서. 자, 대부분이 다 자기 생각을 따라서 살아요. 자, 하나님의 택한 자, 창세전의 택한 자, 또는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 자는 그 사람의 생에 뭐가 일어날 것 같아요?
충격이 일어나겠지. 응. 죽음을 주시겠지. 하나님께서 죽을 것 같아. 한계에 몰아붙이겠지. 여러분 이것을 깨달아야 돼. 보고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여기서 이끄는데도 이것이니까 이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에게 부활로 바꿔치게 하는 징검다리를 이렇게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인데, 이렇게 한계에 직면했어도 한계를 인정하지 않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면 안 돼요. 큰 해도 할 수 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을 거야. 내게 능력 주시면서 내가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다. 지금은 그걸 하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뭐예요? 두 손 두 발을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끝까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맞지 않는 것입니다. 또 배째라. 그냥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그냥 하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죽을 때까지 그냥 가보겠다는 사람. 또 그 고집이죠. 그냥 죽겠다. 끝까지 죽을 때까지 붙잡고 가는 사람. 이것도 너무너무나 어리석은 사람이죠. 아니면은 낙심해서 왜 이렇게 자꾸 어려운 일이 부닥치지? 왜 이렇게 자꾸 한계에 부닥치지? 왜 이렇게 자꾸 그 쿵쿵 그냥 정말 죽겠다 이렇게 충격받다가 죽겠다 할 만큼 이렇게 죽을 일만 자꾸 생기지? 이렇게 하다가 자포자기하거나 정말로 중독에 빠지거나 어떤 사람 정말 극단적인 선택까지도 할 수 있는 데까지 이렇게 믿음이 떨어지거나 사단마귀의 공격을 받는 어리석은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예배를 이렇게 예배에 참석하면서 성령께서 지금은 성경의 말씀 중에 내가 무엇을 붙잡아야 되는지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합니다. 그냥 잘못 말씀을 붙잡으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지금은 놔야 될 때가 있어요. 놔야 될 때. 또 그것을 붙잡고 계속 인내해야 될 때가 있어요. 때마다 다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게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파이널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뭡니까? 첫째 부활이에요. 첫째 부활. 주님같이 사는 거예요. 주님을 나를 따라오려다 주님같은 삶. 그 주님은 이 땅에서 죽고 부활하셨다 승천하셨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죽는 게 아니에요. 겉사람이 죽고. 그래서 첫째 부활의 믿음이 되고, 첫째 부활의 믿음이 된다는 것은 뭐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으로 바꾸는 것. 나의 인생의 왕. 왕이신 나의 하나님 그러잖아요. 나에게 왕이 돼야 돼. 세상에 이 왕이 아니고 나에게 왕이 돼야 된다고. 왕 앞에서 꼼짝 못하는 거예요. 주인이죠. 이렇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파이널 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얼른 손을 놓을 수 있을 때는 손을 놓기를 바라고, 또 성숙한 성도가 되면 이것을 잘 분별해서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손을 놓으면 반드시 죄 문제로 내 눈을 돌이켜야 돼요. 이거는 그 사람이 누구보다 죄가 더 많다가 아니고 하나님의 부르심하고 관련이 있어요. 몇 촉짜리 라이트를 그 사람한테 켰느냐에 돼요. 5와트짜리 라이트를 켠 사람은 죄가 두 가지밖에 안 나타나. 그러나 100와트짜리를 들이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죄가 엄청나게 막 청소하는 거 다 드러나잖아요. 많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들이대는 그 사람의 영적인 분량에 달려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반드시 죄의 문제로 돌이켜서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했을 때 새 옷이 오고 인장반지가 오고 새 신을 신고 그리고 잔치하는 삶. 이게 이제 부활의 삶이죠. 부활의 권능으로 사는 삶인 것이에요. 자, 부활의 권능으로 귀신을 쫓고, 부활의 권능으로 기도 응답을 받고, 부활의 권능으로 명령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성경은 이것이 주님께 영광.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뭐가 영광이에요? 영광은 우리 아들이 하버드를 들어가는 게 영광이 아니에요. 영광은 예수님이 영광이에요. 내가 이렇게 예수가 주인이 돼서 사는 것이 그게 영광이에요. 주님이 부활하신 것이 영광이듯이 내가 이 땅에서 이렇게 속사람이 승리함으로 인해서 주님으로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말씀을 상고하시면서 우리 시간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간절히
돌아보는 기도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나도 기뻐해야 돼요. 그렇죠?